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랭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응답과 이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죄책감이 상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아오셨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후일을 기약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실망하면 관계부터 스스로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드니 심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큰 만족을 느끼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곤 합니다. 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그 인맥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유를 택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는 불편할 수도 있는 울타리이자 무한한 공급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으로 지켰을 때는 부족한 것을 몰랐다가 관계가 깨어진 후에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분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책하며 자신을 아들로서의 신분도 부정하고 종의 신분을 자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속단에 근거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처지가 우리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요.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면, 오늘도 아버지로부터 받을 신기한 역사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새로운 하루를 주셨지만 어제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은 깨어진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깨어졌다고 무의식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아버지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확증해 주려고 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로서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상거가 먼저도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 있어도 알아볼 정도로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시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목을 안고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원래 제일 좋은 옷은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직분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락지는 안장반지라고 하여서 오늘날 인간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고 종처럼 대우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권위를 물려주고 모든 결정권을 아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누리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를 먼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사단도 나를 수 없고 나의 죄도 그 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많은 불도 끄지 못하였고 홍수도 덮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과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분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고 다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나를 인하여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러한 아버지를 둔 자를 세상에서는 금수저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부유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매일 아버지 집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시다. 오늘도 아버지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인도와 이적을 강하게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